안녕하세요. 콘솔 게임 전문 유튜버 윈다제입니다. 2021년도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올 한 해 게임 라이프는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은 11월 스위치 신작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11월에는 어떤 스위치 신작이 나오는지 같이 알아보시죠. 이 시리즈도 제법 롱런 궤도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이번작으로 통산 13번째를 달성하는 시리즈 저스트 댄스입니다. 물론 시리즈가 오래되더라도 장르 특성상 게임 구조에 대한 혁신은 없습니다만 매년 최신곡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곡을 선택한 후 체감형 컨트롤러를 들고 화면 앞에 서서 댄서의 움직임을 따라한다는 단순한 체감 게임. 물론 단순하다는 것은 게임의 방식을 말한 겁니다. 아마도 만년 운동 부족에 시달리는 저 같은 사람은 1분도 못 가서 에베레스트 산을 무산소 등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겠죠? 다가오는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파티 게임 분위기를 내보는 용감한 시도를 할 뿐, 혹시 없습니까? 저스트 댄스 2022는 11월 4일 발매 예정입니다. 악마에 가까워진 인간의 본질은 우츠시오から 각리오의 존재에 더 가까워지고. 티저 트레일러 공개 후 2년 동안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 불안했던 게 어제일 같습니다만 이제 발매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작 이후 5년의 공백, 그리고 한국어가 없으므로 실망했던 팬들에게는 이번 작의 한국어와 소식으로 인해 더 큰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신과 악마, 미모의 10대 주인공, 사회의 어두운 면을 소재로 하는 시리즈 전통은 지키면서도 나름 현세대에 맞는 비주얼을 보여주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페르소나 시리즈에 비하면 좀 더 진중한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2병 감성이 너무나도 좋은 게 팬심이죠. 진 여신전생5는 11월 11일 발매 예정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니 많을지도 모르는 현 포켓몬 시리즈 최대 이슈, 포켓몬스터 4세대 리메이크인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샤이닝 펄의 발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비주얼 부분의 이슈로 부정적인 평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취향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지만 아쉬운 점이 많은 건 공감 100배죠. 그나마 지난 8월 포켓몬 프레젠트에서 보여준 프로모션 영상에서 색감과 쉐이더가 개선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게임 자체의 재미는 팬들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점이겠지만 리메이크로 인한 변화가 긍정과 부정,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가 고민되는 부분이겠죠. 그래도 사랑하시죠? 포켓몬 4세대 리메이크는 11월 19일 발매 예정입니다. 스위치판 섬의 궤적 1, 2 카이 버전 발매 이후 뜬금없이 섬의 궤적 시리즈를 정리하는 시작의 궤적이 나오는 바람에 다들 당황하셨겠지만 드디어 섬의 궤적 3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섬의 궤적 이야기도 이제 중반을 지나 종착점으로 향합니다. 무려 4개의 타이틀을 거쳐 진행되는 이야기는 팬들조차 조금 호불호에 비읍까지 가게 만드는 구성이긴 합니다만 가끔 팬 입장에서는 나의 최애 캐를 좀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칭찬하고 싶어지기도 하는데, 전작의 카이 버전의 리마스터를 통한 발전을 감안하더라도 시리즈가 아주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팬들의 입장에서는 감개무량합니다. 무사히 스위치판으로 시리즈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좋네요. 섬의 궤적 3는 11월 25일 발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1월에 발매하는 스위치 신작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어떤 게임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미워도 다시 한번 포켓몬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